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김영아입니다. 저는 오늘 PCOS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PCO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후 International Evidence Based Guideline에서 소개한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물과 최근 새롭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약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주로 2018년에 발표된 International Evidence Based Guideline과 스페로프 업투데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PCOS는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만나는 내분비약적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월경 배란 장애와 안드로겐 과다증이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중두 개를 만족하는 로테르담 진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으로 PCOS는 네 가지 피노타입을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PCOS의 병태 생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병태 생리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비만이 동반된 PCOS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70에서 80% 관찰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증가된 인슐린은 난소에서 안드로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을 감소시켜서 안드로겐 과다증에 기여합니다. 증가된 안드로겐은 비세랄 폐쇄 축적을 증가시키고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와 리포라이시스의 직접적인 조절을 통해 혈청 HDL을 감소시킵니다. 비만은 PCOS에서 거의 반 정도에서 보입니다. 지방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저장된 중성지방의 하이드로라이시스를 증가시켜 프리패틱 애시드가 증가됩니다. 지방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은 글루코즈 이용을 감소시켜 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증가되게 하고 결국에는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증가시켜 이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다시 인슐린이 증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PCOS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입니다. 이러한 병태 생리로 PCOS에서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안드로겐을 낮추며 악화인자인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타겟이 됩니다. PCOS에서 디스르피데미아가 관찰되는데, PCOS의 병태 생리와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 고안드로겐 혈중, 비만, 이 모든 것이 지질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메커니즘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먼저, 인슐린 저항성은 VADH 과생산을 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클리어런스 감소로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안드로겐 증가는 지방 조직에서 안드로겐 수용체를 유도하고, 이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유도되는 LDL 리셉터 액티비티를 감소시켜 LDL 제거가 감소되고 결국에는 LDL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증가된 안드로겐은 간에서 HDL 업테이크를 유도하는 스캐빈저 리셉터 B1과 헤파틱 리파제 진을 활성화해서 HDL을 낮춥니다. 지방조직은 VADH 파티클을 과생산하고 리포프로테인 리파이즈에 의한 리포라이시스로 이상지혈을 나타내 PCOS에서는 결과적으로 HDL이 감소하고 LDL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증가하는 고지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치료입니다. 주로 PCOS의 치료는 월경장애와 안드로겐 과다 증상 그리고 배란장애의 난임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막 이상과 제2형 당뇨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에 주기적인 관찰과 예방 치료도 필요합니다. 본 발표 주제는 약물 치료이지만 PCOS의 치료는 운동과 다이어트 등 생활 습관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2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사용합니다. 먼저 경구용 피임제입니다. PCOS 여성이 주로 비정상 출혈 및 주기 이상으로 외래에 내원하기에 부인과 의사들은 가장 먼저 경구용 피임제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용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틴이 LH 서프레션으로 난소 안드로겐 생성을 낮추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생성을 낮춰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서 이 효과로 월경 이상과 고안드로겐 증상이 치료됩니다. 그러나 PCOS에서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할 경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여성에서 경구용 피임제를 사용할 때 보이는 인슐린 센서티비티의 감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PCOS 여성에서 경구용 피임제 사용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궁금증과 다르게 아직까지 경구용 피임제 사용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발달의 위험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없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경구용 피임제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런 이벤트는 매우 드물고 위험은 고혈압과 흡연자에게서 제한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피임제가 적절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경구 피임제가 다모증을 치료하는 데 거의 효과가 유사하며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에티니에스트랄 다이올은 최저 용량인 20에서 3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내추럴 에스트로겐 제제를 추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WHO 가이드라인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즉, 금기증을 고려하고 PCOS 여성에서 흔히 보이는 높은 BMI, 고지혈증, 고혈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업투데이트에서는 20마이크로그램의 에티니에스트랄 다이올과 안드로제니시티가 낮은 프로제스틴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비만과 위험인자가 많은 PCOS에서 경구용 피임제가 사용이 안전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는 정맥혈전증의 위험인자입니다. 이런 비만 여성이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혈전의 위험은 더 증가하는데, 비만한 여성의 임신과 피임제 복용을 비교하면 피임제 복용하는 경우의 위험이 더 낮습니다. 이에 비만이 있는 경우 피임제 복용이 임신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WHO 의학적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보면, 그래서 비만은 클래스 2에 해당됩니다. 즉, 위험보다는 이익을 고려해서 처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PCOS 여성에서는 비만뿐만 아니라 경구 피임제 처방을 주저하게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을 자주 만납니다. 40세 이상 나이, 당뇨, 고지혈증 각각은 경구 피임제 처방이 위험보다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런 위험 인자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꼭 숫자로 위험을 계산할 순 없지만 2개 이상인 경우는 위험이 더 크기에 다른 대체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심혈관 위험 인자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진료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안드로제니시티가 낮은 프로제스틴은 데소게스트렐,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드로스피레놀입니다. 그러나 고민스럽게 이 프로제스틴에서 베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접합니다. 드로스피레놀은 우리가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인 경구 피임제에 속해 있어서 처방을 하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럼 먼저 왜일까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정되는 기전으로는 먼저 현재 출시된 경구 피임제 에스트로겐은 모두 같은 성분으로 차이는 프로제스틴만 다릅니다. 이런 혈전의 문제도 결국은 프로제스틴의 차이로 이해되는데, 이때 안드로제니시티가 낮다는 것의 의미는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제니시티가 낮은 것은 역으로 에스트로겐의 특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가는 간에서 혈전 관련 인자의 생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프로제스틴마다 후천적으로 활성화된 프로테인 C 저항성을 다르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활성화된 프로테인 C 레지스턴스란 이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TT는 클롯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혈전 X축은 혈전 형성 시간이고 Y축은 혈전량인데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항응고제인 프로테인 C를 활성화해서 넣으면 점선 파란색처럼 혈전 양이 감소하고 혈전을 형성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피임제와 활성화된 프로테인 C를 넣으면 프로테인 C의 항응고 작용의 저항성이 나타나는데, 레보노게스트렐은 주황색, 드로스피레놀은 녹색으로 좀더 일찍 많은 클롯을 형성하는 저항성이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된 프로테인 C 저항성의 차이로 경구 피임제마다 다른 혈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임제와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에 대해 정의한 표입니다. 2세대 피임제에 비해 3세대와 드로스피로네제는 혈전의 위험이 약간 증가하나 임신이 가는 위험보다는 낮습니다. 이중 천연 에스트로겐 피임제에 대한 혈전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개의 대규모 국제 관찰 연구에서 장기간 단기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천연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 발라레이트와 마이크로나이즈드 에스트라디올이 포함된 피임제를 기존의 레보노게스트를 포함 피임제와 비교해 보니 혈전의 발생이 약간 낮게 관찰되어서 이 연구에서는 혈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피임제 선택에서 레보노게스트를 포함 피임제만이 옵션이 아니며 천연 에스트로겐제가 좀더 세이프한 대체제로가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COS에서 경구 피임제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혈전의 가족력을 묻고 BMI, 스모킹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PCOS의 특이적인 위험 인자인 하이 BMI, 하이퍼텐션, 하이퍼리피데미아와 같은 의학적 금기증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전의 위험이 높다면 내추럴 에스트로겐 제제를 대체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구 피임제 처방을 할수 없는 월경 장애는 다음과 같은 프로제스틴 대체제를 사용하고 고안드로겐 증상에 대해서는 안티안드로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티안드로겐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거의 처방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처방이 낯설긴 합니다. 고안드로겐증인 다모증에서도 경구 피임제는 1차 치료제입니다. 6개월간 사용해도 반응이 기대 이하이면 고려해야 합니다. 안티안드로겐 제제는 치료에 효과적이며 약제들은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놉톤과 5알파 리덕테이즈 인히비터인 피나스테라이드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안티안드로겐은 경구 피임제가 금기이거나 6개월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사용하고 피임을 고려해서 경구 피임제와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경구 피임제를 사용하지 못하면 확실한 피임법을 실행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웨포르민입니다. PCOS 패소제네시스인 인슐린 저항성을 타깃으로 한 치료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타입 2 DM의 1차 치료제이나 당뇨 전 단계와 PCOS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메포르민의 치료 효과는 인슐린 센서티비티를 증가시키고 체중과 BMI 감소시키고 혈압과 LDL을 낮추고 만성 염증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소화기 쪽의 문제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제와 비교하면 메타 분석을 통해 월경 주기 회복과 토탈 테스토스테론 감소 효과는 경구용 피임제가 더 효과적이고, 패스팅 인슐린 감소와 중성 지방의 증가는 메포르민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구 피임제와 메포르민을 함께 쓴 군에서는 프리 안드로겐 인덱스의 효과를 보여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메포르민을 쓸까요? 스페로프에서는 PCOS의 장기간 위험 질환인 제2형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로 권고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보이는 디스글라이세미아와 센트럴 오베스티, 고혈압, 디스리피데미아가 보이는 메타볼릭 신드롬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료를 권고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운동과 다이어트에 메포르민을 합치면 호르몬, 체중 그리고 메타볼릭 아웃컴에 효과가 있다고 권하고 특히 BMI가 25 이상인 경우에 효과가 있어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시돌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백색 가루인 이노시돌은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세컨 메신저로 메포르민과 다르게 먹는데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9개 입체 이성체 중에서 미오 이노시톨과 디치로 이노시톨이 대부분이며 난소 특히 난포액에 많으며 인슐린 신호 전달과 난포 성장에 관여합니다. 주로 글루코즈 업테이크에 관여하는 미오 이노시톨과 글라이코겐 합성에 관여하는 디치로 이노시톨의 레이셔가 플라즈마에서는 40대 1이지만 난포액에서는 100대 1로 난소에서 미오 이노시톨이 많이 작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난포의 비율이 PCOS에서는 디치로 이노시톨이 증가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하이퍼인슐리네미아가 미오이노시톨이 디치로이노시톨로 바꾸는 에피모라제를 자극해서 많아집니다. 이노시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노시톨과 디치로이노시톨 각각 보충하다가 플라즈마 레이션이 40대 1의 비율로 보충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고 안드로겐 수치가 떨어지며 월경 주기가 회복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인터내셔널 에비던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노시톨을 실험적인 치료제로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센서타이저인 메포르민과 이노시톨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비교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니 난소기능과 인슐린 저항성,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효과는 차이가 없으나 메포르민이 호소하는 GI 사이드로 인해서 이노시톨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OS의 대사적인 면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저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싹센다가 속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더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메포르민과 비교한 메타 분석에서는 비만 PCOS 여성에서 인슐린 센서티비티를 더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PCOS에서 흔한 비만에 대한 치료도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제니칼로 알려진 오리스텝도 PCOS에서 체중을 감소시키며 대사장애에 대해서 메포르빈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인터내셔널 에비던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치료제로 고려하고 반드시 피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고지혈 치료제인 스타틴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방해해서 고지혈을 치료하는데 남성에게서 테스토스테롤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저는 테스토스테롤 생성 기질인 콜레스테롤이 합성되지 않고 혈류에 적어서 호르몬 생성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지고 스타틴이 17베타 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겐아제를 직접적으로 방해해서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효과로 PCOS에서 스타틴을 치료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용으로 고지혈을 낮출 뿐 아니라 혈청 테스토스테론도 감소됨을 보이나 증상 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제와 함께 사용한 연구에서는 지질대사 결과는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앞으로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COS 여성에서 약물치료는 1차적으로 생활습관 교정 후 2차 치료 단계입니다. 경구용 피임제가 월경장애와 고안드로겐증 증상을 치료하는 1차 치료제이며 PCO 여성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포르민은 장기적인 합병증인 제2형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치료제이며, 이노시톨은 현재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이나 앞으로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티안드로겐은 다모증에 효과적이다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하며, 스타틴을 비롯한 메타볼릭 이펙트를 고려한 새로운 치료제의 시도도 피임을 정확히 사용하면서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